말했지 강미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모두 이용 금지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이제 자체 SNS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직접 한 말입니다. 트위터에서 현재 탈레반이 huge presence,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your favorite American president,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 즉 자신은 침묵을 강요당한 세상에 여러분은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말도 살펴보시죠. 자, 빅테크 기업들의 tyranny, 폭정에 맞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Truth Social이라는 SNS를 런칭하겠다고 밝혔고요. TMTG,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회사도 차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문님과 앵커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스튜디오에서 이번 뉴스 자세히 다뤄주시죠. 네, 자, 첫 번째 셀럽은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 뭐 여기저기서 지금 뭐 정치적인 입지를 확 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관련된 이 스펙이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사실 미국 내 지금 바이든의 인기는 굉장히 추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대응을 해서 지금 뭐 그 틈새를 비집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25일하고 9월 28일 날 공화당에서 대규모 컨벤션을 했어요. 거기서도 다시 인기를 확인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게 준비가 있잖아요. 뭐 올해 한 게 아니라 2020년 말부터 이거 회사를 설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서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DWAG,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그룹이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 내에 10대 잘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스펙 회사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9불 96전으로 시작한 게 지금 400% 올라서 52불을 지금 해서 10대 잘 나가는 주식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다시 소셜 네트워크에 복귀하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보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에 갔을 때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11월 8일 중간 선거에 하원 의원석에 그리고 지역도 텍사스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도전을 해서 하원 의원이 되면 바로 하원 의장이 되고 하원 의장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 대통령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다. 이 시나리오를 지금 많이들 듣고 왔는데요. 지금 그런 거에 대비한 뭐 사전 작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소셜 네트워크를 지금 시작을 하고요. 이거 지금 사실 구독형 팟캐스트거든요. 7천만이 이상이 지금 트럼프를 뭐 지지하는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인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인기몰이 흥행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또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뭐 절반, 뭐 설문조사였지만 그렇죠.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 경제정책이 별로 지금 신통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증세 이야기 또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이 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시 기싸움이 또 펼쳐지게 될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짐 크레이머가 셀럽은 말했지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보다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더 낫다라는 거였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for now, 지금으로서는요, 유나이티드 항공과 같은 going out stocks, 밖으로 나가는, 즉 대면 산업 주식이 낫다라고 말을 했고요. IT 기업인 줌에 대해서는 love the company, 회사를 사랑하고요. love the product, 제품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식은요, not yet, 아직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기술주보다는 대면 회사 관련주가 더 낫다라는 거였는데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냐, 콘택트냐, 이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합니다. 역시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자 다음은 짐 크레이머가 또 투자의 전략을 한번 슬쩍 이야기를 해줬는데
역시 뭐 미국에서도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이런 수혜주들을 좀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네요. 지금 짐 크레이머는요, 이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6월 달부터 밀고 있었어요. 경기 재개조하고 여행 관련주 이거 해라. 그래서 6월 달에 짐 크레이머가 뭐를 추천을 했냐면요, 쉐브론, 파이어니어 리소스, 어도비 같은 거를 경기 재개조 이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짐 크레이머가 자주 등장하고 뭐 자주 접하다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네네. 짐 크레이머가 4개월 동안 한 종목을 밀어요. 그러니까 업종을. 네. 그러니까 지금 4개월째 경기 재개조하고 여행 관련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다음 달 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다른 거 갖고 나와서 한 4개월 밀 겁니다. 그래서 네. 요 부분들은 굉장히 그 패턴 있게 지금 가고 있어서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아마 은행주로 지금 올며 타지 않겠느냐 보여주는데 그럼 또 4개월 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단계적 일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줌 뭐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렇죠. 좋은 도구로 남지만 지금 주식 시장에서의 포커스는 대면으로 옮겨 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에서도 역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 우리 시장도 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네,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실적 좋은 이런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을 잘 골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페이스북이 18년 만에 회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최초 보도는 IT 전문 매체인 The Verge에서 했는데요. 자, 기사 원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its corporate name, 사명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 같은 변경 계획은 October 28, 오는 28일에 공지할 수 있는데 이 날은 페이스북의 커넥트 컨퍼런스, 즉 연례 회의가 있는 날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페북 측에서는 확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은데요. 내막은 과연 뭘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자, 마지막 이야기는 페이스북의 이야기인데 네. 자, 페이스북이 이제 뭐 페이스북 이게 산하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맞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같이 동등한 자회사로 놓고 그 위에 이 모회사 하나 새로운 이름을 가진 회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모양새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구글이 알파벳을 만들어서 검색 엔진에서 이제 향후에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생활, 그렇죠, 뭐 인체 그렇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하는 미래 기업으로 거듭나듯이 페이스북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는데 페이스북이 요새 사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내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고 서비스 장애가 있었죠. 네. 그리고 독점 논란 등등의 이제 그것을 좀 이미지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요. 사실 페이스북이 SNS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라든가 어느 세계에서 다 그쵸. 관리 감독이 굉장히 규제가 많이 가는 부분이니까 아, 나는 이제 그럼 미래 산업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지금 잡았고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메타버스를 이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 이름에다 다 호라이즌을 예, 그걸 붙였다고 그 예. 그래서 호라이즌이 지금 뭐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이라고 회사가 있지 않나요? 호라이즌 이제 전화기 회사가 있죠. 그런데 호라이즌 월드라는 거를 지금 뭐 추천한다 그랬는데 자 메타버스로 지금 다시 세계에 어떤 우뚝 쓰려는 페이스북이면 제가 하나 추천하면 안 될까요? 뭘로 해드릴까요? 터미널. 네, 터미널. 아니면 스테이션. 스테이션. 뭐 이런 것. 예, 메타버스가 떠나는 곳이다 여기가. 전화 한번 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터미널 괜찮지 않아요? 터미널 괜찮습니다. 네, 알파벳이 시작이었으면 터미널은 끝이네. 네, 터미널로 네. 과연 페이스북이 새로운 이 이름 어떤 이름으로 또 메타버스 사업에 매진을 할지 요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은 뭔가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때 뭐 이름이 나오면 한번 네. 실제로 터미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
나올 수 있는 스테이션. 스테이션. 28일입니다. 네, 28일. 네. 다음 주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군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